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50대 아니 60대 분들이 요즘에 많이 하는 우리 관절경 수술, 그 다음에 중기가 줄기세포 이식술, 그 다음에 말기가 정 아프고 정말 힘들면은 관절 수술의 끝판왕, 특히 질병 후유장에서 20% 20% 40% 받을 수 있는 인공관절 수술비를 많이들 하는데요. 일단은 5월달까지는 여러가지 보장과 보장 범위, 가성비가 좋은 엘사 생명이 5월달까지 가입이 되고요. 물론 타사 생명도 관절 수술 시에 보장이 되지만 이 라이나처럼 보험료나 보장 면에서 유리하게 가입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실손보험에서 줄기세포 관절 쪽으로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다고 본인 돈으로 병원비 치료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보호망이 일단은 관절 수술비의 끝판왕, 초기, 중기, 말기, 그리고 관절경, 줄기세포 이식술, 거기다가 우리가 그 인공관절까지 했을 때 총 5,500만원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아주 야심차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50세 남성 기준으로 단돈 3만원대, 최저보험료 2만원인데요. 인공관절 시에 5월 31일까지 최대 4,200만원이에요. 뼈주사, 연고주사 맞고 있어도 오케이. 그리고 표준형이나 325 유병자나 모두 다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인공관절 안 해요. 관절경 수술이죠. 연골세척술 양쪽 했을 때 200, 200, 400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세포 했을 때 양쪽 900만원까지 이 또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공관절 치환술, 질병 후유장애와 질병 수술비, 그리고 특정 엔드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양쪽 2,100, 2,100, 4,200만원. 통틀어서 관절경, 줄기세포, 인공관절했을 때 5,50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당뇨 합병증으로 예, 여기 보면 흉복부장기 상실로 인해서 했을 때는 75%, 한 손에 손가락 모두 상실했을 때 55%, 한 눈이 멀었을 때 50%, 한 발에 발가락 모두 상실했을 때 일단은 30% 받을 수 있다. 투석했을 때는 3,750만원, 발가락 상실했을 때는 1,500만원, 암 같은 경우는 위, 대장, 췌장 전부 절제했을 때는 양쪽도, 양쪽 난소, 고환도 두 쪽 다 제거를 해야지 한쪽 고환만 있으면 정자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50%, 위, 췌장 50% 절제했을 때 30%, 한쪽 폐 전부 절제, 영구적 인공 항문 설치했을 때 30%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인공 항문하니까 어저께 계속 미르구스님이 저 약 올렸죠? 똥꼬, 똥꼬 생각납니다. 똥꼬. 네. 자, 최대 2,500만원, 최소로는 1,50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청력도 있어요. 한 귀 청력 장애일 때는 5%부터 25%, 최대 1,250만원이고 최소로는 2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치매도 후유장애 시에는 뭐 최대 5,000만원, 최소로 2,000만원 받을 수가 있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도 약간의 디스크는 1,000만원, 심한 디스크는 20% 나오죠. 후유장애가 뚜렷한 디스크는 500만원, 15% 정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근데 관절 수술은 왜 제가 부각을 시켜드리냐면 관절 쪽에 아주 탁월하게 보장 한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절 수술 쪽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요. 관절뿐만 아니고 모든 질병, 모든 상해로 인해서 질병 수술비와 종수술비 여러 군데에서 수술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남자로는 거의 50대, 55대 거의 3만원대로 가입이 되고요. 여성분들은 남성보다 수술할 확률이 높아요. 암내심 진단비는 남성이 비싸지만 수술비나 후유장애는 여성분들이 좀 더 비싸다. 여기 보시면 좀 더가 아니고 많이 비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실속형도 있어요. 인공관절 최대 2,100만원, 그래서 일단 2,100만원 두구자로 하면 4,200만원, 5월 31일까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저 보호망이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무릎 관절 수술이에요. 여기 보면 슬관절 치환술 준비 이제부터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입하는 게 정말 베리 굿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70대 3위가 60대 4위가 뭐냐면 평균 진료비 한쪽당 약 1,018만 6천 원 정도. 관절 질환 특약을 끌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간편한 325에요. 3405나 35가 아니고 325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더 간편한 관절 질환 수술시 갱신형인데요. 20년 갱신형이에요. 라이나는 정말 가성비, 보험금도 잘 나오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약간 갱신형밖에 없다. 비갱신형은 없다는 게 좀 흠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200만원 가입이 되는데 가입 한도가 한시 300만원으로 5월 30일까지 한도가 올라갔다는 거. 더 간편한 3대 인공관절 치환술도 30세에서 64세까지는 300만원, 65세에서 80세까지는 150만원짜리가 500에서 200으로 5월 31일까지 2주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주 실속 있게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장금액은 관절경 실속형으로는 양쪽 300만원, 줄기세포는 양쪽 800만원, 인공관절은 양쪽 1,050만원, 양쪽이니까 2,100만원, 다 합치면 3,200만원, 그래서 3,2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보험료는 여기 보시면 남자는 20년 갱신형이니까 7,000원부터 11,000원까지밖에 안 나와요. 여성 같은 경우는 45세 기준으로 15,000원에서 일단은 26,000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55세 4만원, 5만원 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자, 프리미엄 플랜은 4,200만원인데 1, 2, 3 관절경, 줄기대포, 인공관절 같이 가입하면 5,500만원이고 실속형으로 가입하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200만원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여기 보시면 타사예요. 타사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 보시면 ICRS 4등급을 받아도, 그게 ICRS 우리 국제 표준 이제 관절 쪽이죠. ICRS 4등급을 받아도 KL 등급이 4등급이 나오면 안 준다. 그래서 KL 등급이 4등급 나오면 안 주고 ICRS 4등급, KL 등급이 2, 3등급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4등급은 안 나오고 최소한 2, 3등급은 나와야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또한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염이죠. 줄기세포만 준다. 그래서 카티스템만 주고, 좀 이따가 설명드린 뭐 일단은 카티라이프나 빅맥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라이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네, 카티스템 수술의 경우에는 관절염 카티스템, 일단은 카티스템 수술 자금, 이렇게 해서 카티스템 수술비가 타사에서는 카티스템만 나온다는 겁니다. 카티스템 받을 경우에만 1회한도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줄기세포는 우리가 들어본 줄기세포 치료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빅맥을 많이 하고요. 자가 골수 줄기세포예요. 혹은 카티라이프 아니면 카티스템을 많이 한다는 거죠. 특징으로는 여기 보시면 빅맥 자가 골수 줄기세포는요, 환자 본인의 자가 골수를 이용하여 연골 재생 및 항염증 효과를 통한 골관절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일단은 ICRS 그레이드가 3, 4등급 연골이 드러났거나 뼈의 손상까지 진행된 상태, 연골뿐만 아니고 뼈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생긴 상태에서 빅맥을 받을 수가 있다. 수술 방법은 환자의 장골 등에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원심 분리하여 줄기세포를 추출 후에 무료 관절강에 주입하는 치료예요. 그래서 빅맥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카티라이프예요. 카티라이프는 자가 능연골 세포 배양이에요. 환자 본인의 능연골을 이용하여 연골 조직을 재생하는 골관절염 치료예요. ICRS 그레이드 3, 4등급 연골이 드러났거나 뼈의 손상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연골뿐 아니라 뼈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태.
특히 국소마찰의 2cm 이하의 피부 절개라고 환자 본인의 늑연골에서 조직을 채취한 늑연골세포를 대략 6주간 그래서 3D 배양 시스템을 통해 구슬 형태로 배양한 후에 연골 결손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이에요. 카티라이프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모든 보험회사는 카티라이프만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신생아의 태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연골 조직을 재생하는 골관절염 치료를 많이 한다는 거죠. ICRS 그레이드 4 연골과 뼈가 손상이 생긴 상태에서 많이 하는데요. 줄기세포를 배양한 후에 최적의 세포를 골라서 연골 결손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절경 특히 M15부터 15 요런 코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릎 관절의 수술의 모든 것 수술을 필요로 하는 관절 질환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는 경우 그래서 반월상 연골 무릎뼈가 찢어진 경우나 관절 연골 도가니들이 얇아가지고 없어진 경이 손상 그리고 ICRS 그레이드 4는 4단계의 수술이 필요한 소견이에요. 1, 2, 3단계에는 ICRS에도 보장을 못 받는다. 그래서 거의 ICRS 그레이드가 4까지 나와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젊은 나이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나요? 최근에 레저 활동이나 증가로 연골 손상, 인대 손상 증가가 추세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손상이 퇴행성 변화를 가져와 젊은 나이에도 관절염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병원에서 자가 체크하는 통증은 어느 정도 통증일까요? 통증을 나타내는 VAS 지수죠. 바스 지수로 평가 0점부터 10점까지 특히 4, 5점의 치통이나 8점, 5점은 산통 9점, 1점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말기 시에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은 출산의 고통보다 클 수도 있고 통증은 급성기에 심하며 염증과 통증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 관절염 치료 추세는요. 콜라겐 주사를 많이 하고 연골의 핵심 성분인 콜라겐의 보충,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공관절이나 부분 인공관절, 기타 수술, 오다리, 그리고 줄기세포 등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속형으로 하면 관절경, 연골 재생술, 줄기세포죠. 인공관절까지 이런 식으로 해도 거의 뭐 보시면은 4,200만원 플랜 4,200만원으로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장 내용을 어떻게 할까 틀려요. 그리고 이렇게 가입하셔도 거의 4,200만원 이런 식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네, 근데 5월 31일까지 2,600만원 뭐 5,500만원 이런 플랜은 풀보장했을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